자, 수트 입으러 가기 전에 대체우. 너무 멋있게 생겼네. 그러면은 먼저 셔츠랑 바지 좀 준비 좀 해드릴게요. 네. 바지 입으실 때는 셔츠는 배 안으로 넣어서 배바지 옷으로 입어나실게요. 이렇게요. 네, 입어나실게요. 하지 마라. 저기 촬영 가능한가요? 안됩니다. 안되나요? 네. 어머어머어머 속살 보인다 속살 보인다. 아빠하고 드시는 것 같은데. 지금 정도 허리 위치는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네. 이 미리라는 게 많이 짧기 때문에 골반 쪽에 걸쳐서 입으시는데요.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서 입어주시고 바지 기장은 조금 더 내려드리면요.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다리 길이가 훨씬 더 길어 보이십니다. 네. 웬만한 퀄리티랑 다 잘 어울리네요. 그 여기다가 주름을 살짝 잡아드리는 거를 딤플이라고 하는데요. 어깨에서 등 라인, 이 삼각대가 주름지지 않고 무하게 흘러가는 실루엣은 예쁜 정장 팬들이 보이죠. 확실히 턱시도가 예쁘다. 시술을 하셨을 때는 입장할 때 나렉타이를 좀 많이 착용하시고요. 이유 중에 하나이신 게 이 턱에서부터 다치 위치까지를 V존이라고 해요. 근데 이 V존이 좀 길어질수록 확실히 흰색 보이는 면적이 길어지시죠. 그게 드레스 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. 이거랑 똑같은 건가요? 아, 샌드위치는 지금 더블 햄치즈랑 제일 끝에 단호박 샌드위치 남았고요. 너무 힘들었어.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걸로. 저는 살면서 옷을 제일 많이 갈아입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결혼은 두 번 하지 맙시다. 인정 커. 네. 나 너무 힘들어. 진짜 옷 갈아입는 거 싫어하는 사람. 자기는 큰일 났어. 나 지금 두 군데 놀았는데 자기 세 군데 아니야? 나는 오늘 오늘 배짱이가 되다. 진짜 배짱이가 됐어. 근데 너무 졸려. 너무 힘들다. 나 봐봐요. 나 때려보는 거야? 24/7 cause when we're together it feels like we're in heaven if it were